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네 번째 주인공이시고요. 야, 우리 오늘 장인어른 장모님 창덕빈 쪽으로 오시고요. 예, 장모님, 따님, 아내분. 도서방이에요, 제가. 저는 그렇죠? 도서방인데, 도서방도 흔치 않은 서방인데, 진서방은. 저예요, 그렇죠. 저는 짐서방입니다. 네. 예. 저 사실 원래 이름은 짐 아버지지만 집에서는 짐서방이라고. 왠지 아세요? 왜? 저 서양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짐서방이라고요? 짐서방. 아, 야, 너 기분 나빠. 그래요. 역시. 사실 사위 사랑은 장모님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의 정서인데. 그렇죠. 장모님 나오셨으니까 사위 자랑 좀 해주세요, 장모님. 장모님이 사위 자랑 좀 해주세요. 사랑요. 노래 잘하고, 네. 또 친구도 잘 사귀고, 또 영어 잘해요. 영어 잘해요. 한국말도 참 잘해요. 그렇죠. 그렇죠. 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를 잘하고. 예, 좀 해요. 좀 예, 하시죠. 좀 해요. 예. 예. 그러면 장모님 얘기 들어봤고,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그러게요. 우리 아버님 입장에서는 사위가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예. 내 사위는 우선 건강하고, 예. 온 가족을 많이 사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또, 네. 월급을 타면, 네. 용돈을 30%를 줍니다. 오! 월급의 30%를? 이게 7대3 비율이고, 뭐 기획사도 아니고, 아버님께 30%나 드린다는 건데, 어디에다 쓰세요? 어디에 쓰세요, 아버지? 그 돈을 내가 혼자 쓴 게 아니라 우리 마누라를 다 줍니다. 아, 뭘 줘 안 줘. 어머님은 받아본 적이 없으시다니. 이런. 아니 근데 아버님 혹시 죄송한데 눈썹 문신하셨어요? 네, 문신했습니다. 아신 거예요? 문신했어요. 왜 하셨어요? 아, 미장원에 가서 이발을 하거든요 제가. 아, 미장원에서 하세요? 네. 오, 예. 그런데 미장원 아주머니가 눈썹이 너무 희미하다고, 그래서 문신을 하신 분은 아주 참 좋겠다고. 그래서 그럼 그러자고요 한번 했어요. 해놓고 보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아, 이거 해서 이렇게 미남 되신 거예요? 예. 아~ 야, 이거 어디 사셨는지 알려주세요. 저도 끝나고 가서 눈썹 문신이라도 좀 해야겠네. 그러게요. 조금 돈을 난 줘야지. 수수료 챙기시려고 그러시네? 아, 소개비. 소개비, 알겠습니다. 소개비 드릴게요.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추석 때문에 모였잖아요. 그럼 추석은 이댁에서 뭐 해드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해드세요? 네, 저희는 어머님이 항상 추석 때 토란국을 끓여주세요. 네, 요새 토란이 칼로리가 낮아서 인기더라고요. 네, 저희는 항상 먹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갈비가 또 저희 주요 메뉴입니다. 갈비. 네, 빠지지 않고. 네. 뭐, 동그랑땡이나 전 같은 거. 그리고 특히 저희 밥상에 항상 뱀 나와요. 왜요? 야채가 많아서. 아, 채소가 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야채 비롯해서 나물을 굉장히 많이 나물. 우리 짐서방도 그거 잘 드시나 궁금한데 뭐가 제일 맛있으세요? 저요? 저는 LA 갈비예요. 왜냐면은 그건 미제이니까요. 네. 미제. 예. 저는 미제. 예. 아, 미국에서 온 갈비. 아, 자꾸 그런 게 맛이래. 그게 그 생각해보니까요. 네. 옛날에 제가 옛날에 한국에 왔으니까. 네. 그 옛날에 갈비를 먹지 않고 불고기를 많이 먹었거든요. 네. 어느 세월이 이거 갑자기 갈비가 인기가 생겨서 참 희한해요. 또는 저기 뿐만 아니고 추석 생각이 나니까 정말로 옛날에 사람들이 이게 추석 선물로. 네. 이건 과일이나 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줬거든요. 네. 지금은 그냥 어디 백화점에 들어가서 어디 가게 들어가다 카드 주고 띵띵 이런 세트를 사갖고 이렇게 줘요. 참 한국이 많이 변했고 정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니 근데 그래요? 그 우리 짐서방이 자꾸 네. 말씀하시는데 옛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언제 오셨는데 자꾸 옛날 예, 예, 예. 저, 예. 언제 좀 됐어요. 지난주에 왔어요. 지난주에. 지금 한 7일 됐어요. 7일. 에? 에 뻥이에요. 상으로 72년도에 왔어요. 네? 72년도. 72년? 예예예. 예, 예. 와, 이거 무슨 별에서 온 짐서방도 아니시고? 제가 1982년생인데 어? 72년에 오셨어요? 예예. 예. 더 오래 사신 거예요? 저보다 서울에 더 오래 사신 거네요? 아, 그렇죠. 먼저 왔지. 예. 그때 당시 바로 말을 놓으시네.
그때 당시요. 네. 그 생각이 정말 아까 불고기겠죠. 예예. 예. 그게 기억 안 나죠. 안 나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고기 그 고기 300 저 한 그램. 한 그램 한 그램. 600원. 아, 저 600g. 600g. 네? 300원이었어요. 300원. 고기 한 그램. 예. 고기 한. 그리고 택시 탈 때는 네. 60원에서 8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 기본 요금이. 예예. 예. 어머. 그때 당시. 많이 달라졌죠, 진짜로. 그래요. 정말 옛날 모습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네네네. 우리 그 미국에 이제 부모님 계시, 예. 미국이 계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 예, 예, 우리 짐 서방이 예. 부모님께 그래도 화면을 통해서 네. 한마디 저 끝으로 해주세요. 아, 한국어로 할까요? 뭐 변호사님 하세요, 부모님. 영어로 하면 제가 통역할게요. 어, 그렇게 네. 하셔도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Hello everyone back in Boston. I love you. We're all here for Chuseok. We're so happy that we are able to give you this greeting. 아, 보스턴에 있는 식구들 안녕. 우리 지금 여기서 인사 보내요. 네. 오, 잘하시네. 갑자기 굿모닝 팝스가 됐어. 네. We love you. 그러게요. 네. 자, 어쨌든 미국에서 오신 우리 35년도 넘으신 거예요. 그렇죠? 42년 됐습니다. 42년 됐습니다. 42년이에요. 네, 제 나라 헷갈렸네요. 예. 자, 굿모닝 중서방팀 1580-1의 4번으로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정민 아나운서 당황해서 본인 나이 얘기했습니다. 네. 자, 패팅이맨 서울의 참가 박수 부탁드립니다.